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2024년도 6월에 치러진 통합과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네요. A는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당연히 물을 말하겠죠. 자, 항체, 근육, 머리카락의 주요 구성 물질은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A와 B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과 단백질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1번은 암기를 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인 과학 도서를 읽고 세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별에 직접 가볼 수는 없고 시료를 채취할 수도 없으니 별의 구성 성분은 영원히 알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콩트가 죽은 후 겨우 3년 만에 스펙트럼으로부터 화학 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꼭 읽어봐. 되게 재밌어야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학생들이 대화를 하는 건데 스펙트럼 분석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답하거라 라는 거야. 자, 별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당연히 파장에 따라서 빛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원소마다 모두 고유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는 모두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 특정 파장의 빛만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 별빛이 별의 대기가 좋아하는 그 특정 파장에서 선택적으로 빛을 흡수시키고 이제 남은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이 이제 옳은 학생들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하네. 자, 5번이 정답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의 다양한 결합 방식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의 전자 배치 모형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지금 A라고 하는 것이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네 개의 화학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자과 전자가 네 개가 될 때만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질은 탄소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네 개의 결합선이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3번은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고요.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A에 대한 설명이다. A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로서 반도체지요. 자, 이 반도체 직접 회로나 LED나 태양전지의 기본 소재가 되는 거, 정답 3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그림과는 정상 우주론에 대한 프레드 호일의 주장이고요. 자, 나는 이를 근거로 한 우주의 크기와 은하 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 자, 정상 우주론은요, 계속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 연속 창조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연속 창조설은요, 시간이 지나도 어때? 우주는 커지지만 어떤 입자들, 여기에 있는 은하들은 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누구야? 커지면서 그대로 유지되는 건 5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 시간 이후에 이제 모형은 5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6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단백질 X가 만들어질 때 단위체 A와 B가 결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단위체 A도 아미노산, B도 아미노산이야. 이 아미노산끼리 반응할 때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누구가 생성됩니까?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자, 기역. 자, 이 기역은요, 물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니은 A와 B는 모두 아미노산이 가능합니다. 단위체의 배열 순서, 그리고 단위체 배열 순서 종류, 수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답 5번으로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뭐 디귿선지는 되게 괜찮은 거니까 순서, 종류수 모두 같이 알아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